직지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돼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직지 코리아를 앞두고 유명인들이 직지를 표현한 작품 만들기에 혼신을 쏟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솔비로 잘 알려진 권지한 작가입니다. 붓으로 거울에 글씨를 쓰는 설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지에서 시작된 금속 활자가 SNS 시대에 어떻게 표현되고 바뀌고 있는지를 행위 예술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저도 작가로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픽션 앤 논픽션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 생각을 담고 작품을.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 직지에서 영감을 받아 책이 거꾸로 뒤집힌 모양의 구조물을 디자인해 높이 10m 실제 구조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Inspired by the book. I won't tell you more now, but I hope we'll all see it soon. 프린터에 종이 대신 물을 사용하면 어떨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인쇄 기술의 의미를 함축된 영상으로 표현해냅니다. 11개국 35개 팀이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릴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을 앞두고 다양한 건축과 공예,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해석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요. 세계적인 작가분들도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직지가 단순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책이 아닌 첨단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확장되며 문화상품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